안녕하세요. 명품 옷선 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지에 여러 가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지는 재단할 때 똑같은 바지라도 입는 사람에 따라서 입는 사람 체형에 따라서 재단이 각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각가지 바지들을 한번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지도 만들어진 모양이 다 다르죠. 어떤 거는 힙은 맞고 통만 크고, 어떤 것은 힙부터 크고. 자, 이런 것들을 재단 한번 더 해볼게요. 저 여러 저 종이서 바지요. 바지? 추리닝 바지? 아니요, 체육복? 아니요, 생활복 그 바지. 생활복 바지 줄인 거? 맞아. 조민서 이거 보고 갈래? 전체 뜯어가봐. 조그맣게 해놨다. 조민서 맞지? 네. 이거 봐요. 입어봐. 이거 다 올까? 여기다 넣어. 그래, 나눠 입어봐라.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재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지가, 청바지가 이렇게 크네요. 힙에서 4분의 3이나 1인치 줄일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바지예요, 힙이. 그리고 통도 9인치 반이나 된 바지예요. 단도 잘라냈습니다. 자, 이거를 기본적인 넓은 바지로 그냥 해줄 거예요. 약간 입기 편한 바지로. 자, 이제 재단 한번 해볼게요. 이 바지는 세미 바지로 줄인다거나 딱 맞는 바지로 줄인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석도 달려있는데요. 줄일 만큼 제가 뜯어냈습니다. 이건 다시 마무리만 해주면 되죠. 자, 바지를 뜯었어요. 밑단도 제가 다 뜯었습니다. 재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다려보면 9인치 반통을 7인치 반이나 8인치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9인치 반을 8인치 안 되게 7인치 4분의 3 해주려면 1인치 반 줄여야 되네요. 이쁘지? 네, 허리가 좀 큽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좁아 입어요. 좁아 입는데? 이거. 아, 저. 어, 그거 해라고 해놨어. 야, 그렇게. 조금 남. 응, 그렇게 큰 바지를 그렇게 줄일 수 있겠어? 아, 너무 이쁘다, 야. 완전 맞춤 바지예요. 마음에 들지? 그, 싹 뜯어갖고 전체 재단 다시 해서 해준 거야. 네가 그거 입는다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딱 다 뜯어갖고 해줬다. 네 몸에 딱 맞게? 엄마 보여줘라. 바지 딱 맞네? 이렇게 해서 이거 입고 가도 돼요? 어, 그건 입고 가도 네 옷인데 네 맘대로 보지. 이렇게 줄여볼게. 이렇게. 네 진짜 바지 이쁜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큰 바지를 네가 입겠다 그래서 어? 네 마음이 이뻐서 다 뜯어갖고 이쁘게 해줬다. 맞춤 바지처럼 해줬어. 이렇게.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재단합니다. 야, 네 바지 겁나게 이쁘다, 야. 다른 애 같으면 안 입은다고 사달라고 했을 거야, 그지? 안녕. 조금 전에 찾아간 아이가요. 생활복, 교복 바지를 지네 오빠가 입는 것을
엄청 큰데 그걸 고쳐서 입겠다고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입을까 고쳐서 입을까 이러다가 아 고쳐서 입는다길래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름 많았는데 바지가 딱 맞네요. 전체 뜯어서 고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통 줄이고 또 이것도 줄여보겠습니다. 야 지금은 동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는데요. 동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이거 이렇게 줄일까? 바지 이렇게 재단을 해도 영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배우러 오세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 바지가 어떻게 재단이 핏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겠죠? 바지는 핏이잖아요, 핏. 저도 하면서 핏이 이쁘게 안 나올 때는 제 수선을 다시 수정을 하곤 합니다. 어쩔 때는 바지가 엉망진창인 바지들이 많아요. 아예 한 번도 안 고친 옷들은 그냥 알아서 고쳐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옷들은 엉망진창을 해놓은 옷들 많거든요. 자, 청바지 이렇게 재단이 됐어요. 이렇게 재단하고 안쪽 다리에서 재단 이렇게 하고 이거 넓은 바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재단 청바지 재단 한번 해봤습니다. 자,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선 끊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청바지 재단 하나 입고요. 한개더 해볼까요? 양복 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양복 바지인데요. 자, 어떻게 줄일 거냐면, 자, 이렇게 핀이 꼽혀 있는데요, 허리에. 자, 가방에서 입혀보니까 힙이 이만큼 컸어요. 근데 주머니 밑에, 주머니까지 힙은 맞았어요. 그래서 힙 밑에서부터, 주머니 밑에서부터 이 바지는 줄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까지는 맞죠. 맞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입혀보니 끙등 여기 주머니 다 맞더라 이 말이 엉덩이까지는. 그럼 밑에서 보통을 줄여서 자, 이 바지 전체 길이도 좀 올린 거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건 굳이 자, 팔 반이네요. 7인치 4분의 3만 해줄 겁니다. 자, 1인치 줄이네요. 자, 어떻게 줄일 건지 핀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깥에 시끄러우니까 청바지만 한겸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